기분이 나빠갖고 그냥 중간에 나왔쇼. 아, 왜? 아, 뭔 일이 있었던겨? 아버지도 종수하고 최 선생이 좋아 지내는 거 알고 계시죠? 어, 그래요. 근데? 그런데 보건지서 한 선생 엄니를 집에 초대했다는겨. 그 한 선생 모친이 오셨다고 하더니 저 종가 집에서 초대를 하셨구먼. 어, 근데 그게 왜? 아니, 한 선생 엄니를 집으로 초대한 이유가 뭐겠슈? 종수하고 어찌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여요? 선아 큰어머니가 한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아무리 그래도 최 선생이 있는디, 응? 아니, 어찌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오, 내 말은. 지 말이 틀려요, 아버지? 아이, 그거야. 한 선생이 마을을 위해서 수고를 하니까, 아니, 종갓집에서 식사 대접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아, 글씨, 그게 아니라는 게요, 아버지? 아니, 어떤 놈은 손에 먼지만 풀풀 나는디, 어떤 놈은 양손에 떡을 쥐고 말이오. 한 동네 살면서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는겨? 그건 내가 못나서 그렇지 누굴 탓하고 써. 대시가 내가 저 이런 말 한다고 야속 다 생각하지 말고 들어. 예, 그니까 그 너는 너를 좋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색시로 맞아야 해. 지는 참말로 모도를 남은가요? 아니, 저 그게 아니고, 아니, 한 선생이 너를 그 이 마음에 두고 있지를 않잖여. 맞죠. 그건 지도 알고 있슈. 맞아. 그니까 저 우리 저 보배의 고향 사람 중에서 아주 참한 색시가 있다고 하던디. 아니, 안 그냐, 애미야? 네, 아버님. 아, 저 대식이는 외국 여자 싫다잖여. 아니, 다 싫다고 하진 않았어요. 지수 씨 같은 세식감만 있다면요. 아, 너는 나이 먹어가면서 눈도 자꾸 높아지냐? 아니, 우리 하이엔 같은 샥시가 어디 흔하냐고. 아,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요. 어쨌든 그렇게 마음만 먹은 것만 해도 좋은 일이구먼. 자, 어여, 한 잔 받아라. 응? 받아. 예, 이장님. 그래. 너도 한 잔 해. 저 이렇게 음식까지 장만했는데 어쩌나. 어쩌긴 뭘 어째. 손님 오시면 내가 해야지. 저 그게 형님 아마 안 올 것 같아요. 왜? 제가 산통을 다 깼어요. 무슨 소리야? 저, 아까 저 진료받으러 보건지소 갔다가 거기서 한 선생 엄마를 만났는데요. 그런데? 아, 글쎄, 우리 종수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아주 그냥 전혀 다르게 알고 있더라고요. 다르게? 저기, 어떻게? 우리 종수가 뭐 5급 공무원쯤 되고, 아, 그리고 이혼한 것도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 그리고 아주 엄청 놀라더라고요. 분명 안 올 거예요. 어쩌죠, 형님? 오셨어요, 형님. 어? 어? 한 선생 엄마가? 예. 어서 오세요. 한미정 엄마예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종수 애미입니다.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시간 지체할 일이 아니라서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은? 저 혼자 왔어요.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자, 안으로 오르세요. 동서, 차부터 좀 내와. 예, 형님. 이쪽으로. 오래 기다렸어요? 서점에서 책 한 권 다 읽었어요. 표 예매해놨고요. 예. 지금 들어가면 돼요. 가요.
아, 저기 제시. 영화 다음에 보면 안 될까요? 왜요? 아무래도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한 선생 어머니 오신다는 것 때문이에요? 미안해요. 정수 씨가 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우선 차부터 드시죠. 저녁 준비가 좀 덜 돼서요. 괜찮습니다. 저녁 먹으러 온 거 아니니까요. 엄마 얘기 좀 해요. 엄마. 어디 가셨지? 솔직히 안 오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짐 받아둘 게 있어서 온 거예요. 무슨... 아드님 단속 좀 해주세요. 네? 우리의 나이만 좀 먹었지 그 어느 것 하나 흠이 없는 애예요. 나이 먹은 것도 그래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의사 공부가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거예요. 공부밖에 모르던 애라서요. 면석이 좋아요. 그래도 거기까진. 근데 이혼까지 했다면서요? 그래놓고 언감생심 누구한테 마음을 품으세요? 그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언감생심이라뇨. 가만히 있어 동서. 물론 한선생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 애도 괜찮은 애예요. 불가피하게 결혼에 실패는 했지만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자식 처녀로 늙혔으면 늙혔지 이런 집에 못 보내요.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아셨어요? 저 좀 보시죠. 저요? 어머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며느님한테 얘기 다 했으니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앉으세요. 그러죠.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제가 뭘요? 우리 아이 사귀는 아가씨 있습니다. 우리 딸 아니고요?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따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 우리 미정이 말로는... 그리고 우리 아이 이혼한 거 맞습니다. 상처가 있는 아이예요. 그러나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대단한 흠이 있는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게 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실례 많았어요. 주셨어요?